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본 문제풀이 과정 시작할 거고요. 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제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고,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고 약 200여 일이 좀더 남아 있는데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하라? 의학 공부해라. 예, 그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니까 미리미리 시작하신 분들은 빠르게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또 1차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바빠요. 생각보다 바쁠 겁니다. 왜? 1월, 2월 지나면요, 2차 공부 못 해요. 1차에 올인해야 돼요. 1차 떨어지면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낙동강 오리알. 예. 저희 아이들이 다 낙동강 주변에 학교를 다니거든요. 오리알 되지 말라고. 예. 희한해요. 아들하고 딸하고 한 20분 거리로 이제 옮겨졌어요. 딸이 이제 학교 글로 가니까. 예. 어차피 저희 집 물도 흘러가면 낙동강으로 가지만, 예, 저희는 상류고, 걔네 하류, 완전 하류는 아니죠. 경북권이니까 완전 하류는 아닌데, 예, 다리를 건너 다녀요. 그러면서, 야, 오리알 되지 마. 응? 딱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예, 그런데 잘못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2차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올해 못 써먹어. 내년에 써먹어야 돼. 그러면 내년에 써먹을 때, 잘 써먹힐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고등학생들 막 중학생,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행 많이 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억에 남을 때 끝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나눠드린 프린트물 볼게요. 먼저 프린트물 보면은, 목차를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거는 지금 32페이지까지 나눠드렸으니까 32페이지까지. 오늘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문제를, 네 문제를 드릴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드릴 겁니다. 그거를 집에서 풀어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에 한 짧은 시간 주고, 뭐한 15분, 20분 미만으로 드리고 다 같이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듯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매일 끝나고 돌아가실 때네 문제씩을 드릴 거예요. 네 문제씩. 네 문제씩은 댁에 가셔서 복습하면서 풀어보셔서 오시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그네 문제 풀이는 같이 하고, 별도로 두 문제 정도씩. 두 문제나 세 문제는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풀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한 시간에 한두 문제씩 막 10분씩 풀고 막 풀이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 20분 정도 드리고 풀이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서 나머지 진행할 거니까, 12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오시는 거고, 8문제는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풀 거니까, 너무 이거를 또다 풀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제 얼굴만 봐요. 잘생기지 않은 제 얼굴만 봐요. 무슨 얘기냐?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런 분들은 막 하늘 보고 땅 보고 교재 보고 찾아보고 그러느니, 한네 문제 정도로 풀어보시고, 정말 시간을 좀 재면서 풀어볼 문제들도 같이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문제 정도로 풀어볼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월 지금 기본 풀이 과정을 수강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중에는 또 인강 듣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 마스터 과정도 다 들으실 겁니다. 그때 중복되는 부분이 얼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마스터 과정을 한 40문제에서 42문제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20문제가 그대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된 문항들만 풀어보시면 되겠죠. 다른 이론적인 부분은 백그라운드는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본 과정하고 마스터 과정을 그대로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만 발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왜? 기본 과정 것도 복습하고 또 마스터 과정 보다 보니까, 이거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실 게 뻔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차 보시면은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풀이 과정. 예, 사례형 문제 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따로 무료특강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그 인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설 대비해서 정리 내용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있는데, 이건 아직 다 만들어요. 답을 언제 드린다? 5월달 정도에 드릴 겁니다. 마스터 과정 중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거는 5월 초에서 10일 정도.
그때쯤 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드리는 이걸 답을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강사가 준 어떤 정리된 내용.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핵심적인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짬뽕해서 아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또 추가적으로 해놓은 부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약수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개 정도를 정리해놨고 리스트를 뽑아놨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8페이지는 책임법리, 책임법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사례 연습 문제 14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8문제는 여러분들 기본 과정 때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가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사고일 때 어떤 보험이 된다. 어떤 보험을 검토한다는 거를 오늘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 나머지 6문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책임법리 관련돼서 사례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필수 학습 범위. 이거는 손해배상금 산정 플러스에서 어떤 재해보상이랄지 이런 부분들 꼭 이 내용은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추려서 한번 오늘 4시간 동안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일단 그동안 점수 나왔던 것들, 문제들 쭉 정리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약솔 같은 경우에는 점수 기준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약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 기준입니다. 점수. 점수 기준에서 보시면 46회 같은 경우에는 60점이 나왔어요. 60점이. 예. 약솔 점수가 좀 많았습니다. 사례형이 좀 적고. 근데 그 전에 보세요. 한 40점대 45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한 6대 4. 한 55대 45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급봉 계산 문제가 한 55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수 약솔 문제가 45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건 문항수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문항수 같은 경우 보통 세 문항 조금 많으면 세 문항에서 많으면 네 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진짜 희한할 땐 5문항 나온 적도 있어요. 5문항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형 문제로. 요즘은 이 사례형 문제 내에도 약술이 들어가요. 각각의 지문 형태로 약술이 나오니까 사례형이라고 해서 약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약술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점이 조금씩 다른 것 뿐입니다. 이 자료는 뭐 필요하시면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얘기할 그 무료 강의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사례형 문제 파악할 때 3페이지입니다. 사례형 문제 파악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문제 파악 요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여러분들 애국가 4절까지를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저 못 써요. 근데 과연 오늘 하루 종일 써봐라 하면은 쓸까요? 못 쓸까요? 쓸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푸세요 하면은 내가 공부했던 걸 이리 짜내고 저리 짜내고 하면은 얼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테스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절약해야 돼요. 절약. 즉 내가 1번 문항에서 시간을 절약하잖아요. 2번 문항에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함정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과도하게 함정에 빠져서 그 문항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문항을 못 푸는 겁니다. 별도의 감점 줄 필요도 없어요. 감점을 줄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마지막 문제를 못 푼다든지 약수를 제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쓰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과연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돼요. 내용에.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보통 보험자의 보상 책임 및 지급 보험금을 산출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덩어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구해라. A부터 Z까지 다 구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최근 트렌드는 이렇진 않아요. 최근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각각의 질문에 답하라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소문항으로 1-1, 1-2, 1-3 이렇게 나오겠죠. 왜 이렇게 나오냐?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모의고사를 내다 보면은 위 1번 같이 크게 덩어리로 해서 1번, 2번, 3번 낼 때 하고요. 요거를 쪼개서 소문항으로 물어볼 때 하고 답을 하는 수험생들이 답이 달라요. 질이 달라져. 적어도 각각을 쪼개서 물어보죠.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거라도 하나씩이라 써요. 그리고 적어도 방향을 좀 잘 잡아.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갑니다. 덩어리로 물어보는 것보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고 나오니까 끝에 부분을 보시고 아 이게 각각의 질문인지 아니면 전체 지급보험을 구하는 건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 요구는 사례형은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급보험금 산출을 요구하는 문제는 무엇부터 보는 게 좋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추천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부터 보라고 얘기합니다. 보험 가입 사항. 어떤 보험인지부터 보라. 어떤 보험인지. 어떤 보험인지. 이게 배상 책임 보험인지 근제 보험인지. 또 배상 책임 보험에서 의무 보험인지 임의 보험인지. 그리고 보험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또 피해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매칭을 시켜보라는 얘기죠. 계약하고. 기출문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두 개 주고 피해자를 두 명 줬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 개의 경우 수, 가집수 나오죠. 경우 수가요. 피해자 한 명 한 명 매칭이 될 수도 있고요. 보험하고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죠. 한 보험에서 두 피해자를 동시에 물어줄 수도 있고 하나는 면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의 경우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사항하고 매칭을 잘 시켜보셔야지만이 다수 보험 계약이 주어진 경우 이게 중복보험인지 아니면 각각의 다수 피해자들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방향성을 잡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보험 가입 사항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다음에 추천하는 문제 파악 순서는 이래요. 저는요. 첫 번째는 문제 지문의 마지막. 아까 말한 대로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있다고 했죠. 각각의 지문 형태인지 아니면 전체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 가입 내용. 보험 가입 사항 있죠. 봐서 이게 근제 파트인지 배상 책임 파트인지 또 의무보험 파트인지 아니면 중복보험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다시 여기서 근제나 일반 배상 책임인지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난 각각의 질문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질문으로 물어볼 때는 보험 내용을 보기 전에 각각의 질문을 먼저 보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즉 이 사례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몰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가끔은. 예를 들어서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장애 등급 조정. 우리 선원법에서 장애 등급 조정, 산재에서 장애 등급 조정에 대해서 약돌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사례 몰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또는 어떤 보험에 보상하는 손해를 써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써라 이런 거는 사례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알고 있다면 바로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답을 쓸까요?